2006 프로야구 롯데와 LG의 팀간 6차전 경기입니다. 선발투수 비교입니다. 염종석과 최상덕. 염종석은 5경기 출전에 뛰어 최상덕은 4월 8일 개막전에 나와서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요. 네. 내려갔고 드디어 40일 만에 최상덕이 올라왔습니다. 홈런 6개. 쪽으로는 볼입니다. 자, 스타트! 먼저 삼진! 1호 갑니다, 1호! 1호에서, 1호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3형! 삼진과 노루 실패! 선민환, 첫날 경기에서 선민환 선수가 비록 4점을 줬지만은 그래도 호투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책점은 서욱점이에요. 네. 선두 타자는 박경훈 기스버스입니다. 자, 투수! 투잡았어요, 빨리! 아, 넘어졌어요! 염종석 이끌어졌습니다. 완전히 홀을 찔렀어요. 네. 박경수. 사실 지금은 염종석 선수가 투구 후에 네. 스타트가 빨랐으면 아웃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러졌어요. 그렇습니다. 바빴고 자, 이 상황에서 번트가 짧게 나갔고 잡는 순간 미끄러지고 맙니다. 네. 엉덩방을 찌면서 거치지 못했던 염종석. LG가 위기 뒤에 찬스를 잡았습니다. 3회 말 공격 무사주자 1루 타석의 조인성 8번 타자. 오세진의 2할 4푼 8리입니다. 홈런 3개 12타점. 유자 스타트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3루가 안타요. 빠졌습니다. 박정수 3루까지 달립니다.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무상주자 1루와 3루 작전이 들어맞는군요. LG가 3회 말 찬스를 잡습니다. 코스가 좋았네요. 박정수는 벌써 3루가 있어요. 지금은 치고 달리기 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스타가 빨랐죠. 노아웃에 있어는 1루와 3루. 타석에는 권용관 9번 타자. 득점 타율은 2연승 1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변하고 투수! 투수 왔습니다. 어디로? 3루자부터 놓고 1루에 던집니다. 그 사이에 조인성은 3루까지 보내요. 번트 격이 됐네요. 네. 하지만 3루주자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권용관만 아웃됐습니다. 노아웃에 있어는 2루와 3루. 지금 3회 말인데 내야수들이 강압수비 나오죠? 네. 타석에는 이대형 1번 타자. 오늘 첫 타석에 투수 앞당골. 손은 몸조르거든요. 따로 놀았어요. 90km 뺐습니다. 자, 유격수냐? 유격수 와서 안타예요. 안타입니다. 사이에 박정수가 홈으로 먼저 득점 올리는 LG 1대0입니다. 아, 우리 따라주네요. 잘 맞다고 하셨습니다만 바운드가 컸고 또 이대형 선수가 발이 네, 빠르거든요. 발이 빠르죠. 저게 발이 빠른다는 게 1점이죠. 그렇습니다. 이대형 선수의 1타점 역시타. LG 트윈스가 1대0 앞서갑니다. 뭔가 3회 염종수 선수에게는 안 좋은 그림자가 두어지네요. 지금도 빗 맞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염종수 선수의 몸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이대형 선수 뺏을 작게 잡고 일단 맞추는 타구 이게 타점으로 해결됩니다. 무사 주자 1루 롯데의 7회 초 타석의 신명철 7번 타자. 투수리 풀카운트 6구 투수 없었고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좋지 못했고 팀도 옆에 있고 마음까지 무거웠던 상황인데 자, 여기서 네, 스타트가 늦었어요. 네. 그리고 재빨 1루에서 온고 1루에서 아웃당하는 장면이죠. 네, 신명희 선수는 내 발이 빨랐다. 네. 이런 어필을 해봤고 참 풀리지는 않네요. 진짜 롯데. 보통 이런 타고 까다로운 타고이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 3루. 타석의 최경환 1번 타자. 롯데의 7회 초입니다. 3구! 타고 1루수 박정수에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빗맞은 타구. 민경수가 최경환 선수를 처리하면서 위기 탈출하네요. 잘루는 1루와 3루. 다시 롯데는 7회 초에서도 득점 올리지 못합니다. 선두 타자 권용관 추구 볼입니다. 오늘 권용관 선수는 안타는 없습니다만 자기 역할 좀 탁해졌어요. 네. 3회 때 빗맞은 타구가 1루에 10루타가 됐고요. 네. 2루자가 2루까지 가는데 그리고 5회 때는 번트 잘 됐죠? 잘 됐죠. 네.
초 안타. 짧게 수익이 잘했네요. 네, 잘했죠. LG의 8회 말 공격입니다. 노아우스의 주자 1루, 타석에는 이대형 1번 타자. 마운드의 가드 겸 타석의 이대형 버텼습니다. 3루 쪽이죠. 3루수 잡았습니다. 아, 이거 위험했어요. 예. 아, 참 이대형 선수 참 영리하네요. 들어온 걸 보고 각도를 네. 줬거든요. 자, 여기서 살짝 방향을 바꿔줬거든요. 요거도 네. 쳤으면 대안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부수가 나오겠죠. 가드 겸 최만호 볼 빠졌습니다. 아, 볼 빠졌습니다. 원홍가는 3루까지 원아웃의 주자는 3루. 아, 중요할 때 볼이 빠지네요. 패스트볼이 됩니다. 강민호 보스 중요할 때 볼을 잡지 못합니다. 역시 최만호 선수가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권영건 선수 3례가 있습니다. 권영건 선수가 들어온다면 멋지고 다음에 수익 2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빼보죠.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3도 시작. 걸렸습니다. 권영건.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 감독도 몰고 가셔야 된다. 네. 결국은 베테랑이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젊은 선수들이 모르거든요. 자, 확실히 걸렸어요. 작전이 네. 쳤거든요. 여기서 명패했어요. 급한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빠지던지 그래야 되는데 일직선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이걸 모르죠. 네. 역시 경험이라는 것이 재산입니다. 네, 그럼요. 네. 최상덕 선수 참 40일 만에 올라와서 바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오늘 호투 속에 부시즌 1승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팀의 3연승이거든요. 그렇죠. 부시즌 3연승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타석에 강민호 8번 타자. 일루축 관중석으로 높게 떠가고 있습니다. 3위 팀 삼성과 또 경기를 해야 되는 롯데입니다. 반면 LG는 기아와 같죠? 그렇죠. 높게 떴습니다. 대화파이 이루수 박경수 처리합니다. 경기 끝납니다. 롯데에서의 승도 포함해서 17연패. LG 트윈스는 이번 주중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연패 탈출 3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최상덕 선수 40일 만에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